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고 있지만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봄날입니다. 선생님 마이크 치지 마세요. 어머. 네. 자, 영하 13도 한파가 예고돼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봄날처럼 네, 오늘도 활짝 웃으면서 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기민요 소리꾼 최수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를 왜 자꾸 이렇게 치세요, 선생님? 저 지금 야단 맞은 거죠? 샌드백을 치시지. 어우, 죄송합니다. 네, 아, 잠깐. 네. 슬슬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동장군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아, 진작에 오셨죠. 아, 네. 아 근데 또 그 사이에는 좀 그렇게 춥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포근했었죠. 네, 내일부터는 또 정말 한파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아, 진짜 추울수록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 분들. 북미 쪽 그 보셨어요, 선생님? 나이아가라 폭포도 막. 그러니까요. 오르고. 뉴욕 체감 온도가 70 영하 네, 70.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70도래요. 와, 체감 온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정말 이게 물을 이렇게 커피 잔으로 예. 던지면 바로 그냥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티셔츠 물에 적셔가지고 나갔더니 몇 분 안에 막 얼고 그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참 온난화 때문에 큰일이네요. 네. 근데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의 아까 더 로드 음악을 듣고 0125님께서는 얼쑤 소리 잘한다 하시면서 네. 오늘은 최수영 선생님의 소리가 일본에서 들으니 기쁘기도 하면서 슬프게 들려서 고국 생각에 그래요. 눈시울을 적십니다. 아, 멀리서 들어주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나와 있는데 아, 선생님 혹시 거기 공연 뭐 하세요? 콘서트에 들어온 거 없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일부 내내 네네. 전통 음악이 또 그 현장에서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가지고 아, 네네. 또 이제 경기민요에서 또 우리 스님도 최고 그 또 공연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뢰를 받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네. 그런 쉽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다양한 무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요즘 고민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저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니까 네, 전통 그럼요. 음악에 대한 그 아름다운 네, 또 우리, 멋스러움을 네, 또 네, 우리 소리로 또 만나야죠. 네. 네. 또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우리 선생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성대모사 좀 하죠. 아까 목소리 괜찮았어요? 더 로드 부르시는데 옆에서 막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성대모사 엄청 잘하세요. 아, 네. 저 노래가 지금 거의 15년 넘은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제비 노정기를 소재로 네, 만든 네. 거죠. 그 제비 판소리의 네. 제비가 네. 네. 그 제비 노정기인데 처음에 저 곡 받았을 때 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네. 또 다양한 발성들이 다 전제돼 있잖아요. 네. 네. 좀 저를 공부시키고 성장하게 한 곡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이제 박연폭포 개성남봉가를 이제 소리를 배워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개성남봉가 소리를 좋아하셔서 맞아요. 박연폭포가 대체 어디냐? 네네. 놀러 가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박연폭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개성에 있는 개성에 있는 이제 박연폭포라는 거는 박연이 네. 예전에 피리 불고 검은 거 타고 그랬던 그 폭포수 밑을 박연폭포라고 아하. 일컫는 말이에요. 북한의 개성에 있군요. 예, 그렇죠. 황진이와 그 서경덕의 그 일화가 담긴 그런 곳이기도 하고 네. 네. 아주 있는. 절경이 기가 막힌 그런 보러 곳이죠. 갈래야 보러 갈 수가 없군요. 아, 곧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날을 좋습니다. 학습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성남봉가 오늘 함께 배울 거고요. 네. 여러분들 그 국악방송 웹TV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덩덕궁 플레이어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직접 공부하시면 효과가 두 배 이상 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네. 1:1 맞춤 네. 지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울 전화 02-300-991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선생님의 소리를 직접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기 우리들이 이제 소리 하니까 네. 답답해서라도 전화 주실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네보단 잘하겠다 그렇지. 하시면서 네. 연락을 네. 주시는데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음악 듣고 개성남봉과 박연폭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정 선생님의 소리입니다. 네, 우리 최수정 선생님의 소리로
개성 남봉가 오늘 배울 소리죠. 박영포포 듣고 왔습니다. 0125님께서 네. 역시 경기민요 여왕은 최수정 선생님입니다. 제1교포 친구랑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네. 아까 그 저기 선물 당첨돼서 꼭 그 주소 보내달라고 했던 세 분이 아직 안 와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은님 그리고 김승은님 그리고 7273님 0066님 꼭 그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왜 선물을 안 줘요라는 분들이 덜어는 계시는데 보면은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들이 덜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저희도 이제 넘어가야겠죠. 네. 네. 아주 그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아까 개성남봉가. 네. 그게 몇 년 전에 녹음하신 거예요, 선생님?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아니, 확실히 알고 계시네. 5349님께서는 젊은 명창 소리라 소리가 짱짱하고 네. 창창하고 시원합니다. 네, 그땐 그랬었지. 시원하다고? 아, 네, 네, 이 지금 난봉가라는 게 여러분들 좀... 좀 경한 뜻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게 어려울 난이에요. 어려울 네, 난 만나기 어려운 노래. 그러니까 사랑가예요. 사랑 타령. 그렇군요. 네. 개성남봉가가 이제 그런 노래라는 거 네. 아시고 자 노래를 배워볼까요? 네, 네.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선창을 하겠습니다. 파견 폭파 시작. 파견 들으시네요. 오늘 너 맞니? 컨디션 괜찮은 것 같은데 너 아닌 것 같아. 너 안에 누구 있어? 상화 형 오늘 괜찮아요. 너 아바타지. 야 오늘 괜찮네요. 괜찮아요. 하이파이브까지 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자,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 아, 그러니까 칭찬하면 안 된다니까. 아, 괜히 했어 칭찬. 이럴 줄. 자. 흘러가는 시작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왜 중간부터 하면 이렇게 헷갈리죠? 흘러가는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정으로 감돌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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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네 후렴 가겠습니다 좋고 좋다 좋고 좋다 얼어러 마디어라 얼어러 마디어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 1절하고 후렴 아 소리 진짜 좋네요 이 소리 네, 시원하고 정말 폭포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5349님께서는 동치미 국물 마냥 시원하다고 아, 네. 해주셨는데 아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2개월하고 딱 어울리는 동치미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파견 폭포 파견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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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정으로 범사정으로 평조고요. 네. 네, 변조 들어갑니다. 약간 네. 소리를 올려요. 학연 올리시면 돼요. 아, 불어서 여에서 네. 이렇게요. 어, 아침 오전 내내 제가 스터디를 소리를 좀 많이 내고 왔더니 목이 네. 아주 네. 아름답네요. 아. 반어법이시죠? 자. 학연 시작. 학연 파견 네 그렇죠 네. 시작 파견 오 좋아요 폭포가 폭포가 제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로 하세요. 네. 우리 양이네. 우리 양이네. 청만 못하리라. 청만 못하리라. 네. 올리는 거 박연 폭포가 시작. 박연 폭포. 정만 못하리라 우렴 에야 에로아 좋고 좋다 얼어러 마디어라 내 사랑아 네 3절 네 하나 더 십장 탄에서 30장 탄에서 비류가 직하니 박연이 되어서 박연이 되어서 범사청을 감도네 범사청을 감도네 옳죠 30장 시작 30장 탄에서 비류가 직하니 박연이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우렴 에야 에루아 좋구 좋다 얼어러 마디어라 아바타 두 분. 네. 날로 이렇게 굉장히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아, 근데 오늘 좀 다르게. 저희를 칭찬해 주시는 문자도 있긴 있습니다. 5349님께서 두 젊은 아저씨들 아저씨네요. 두 젊은 아저씨들 소리 공부
고상하시네요. 고생한다고. 고생한다고. 아 고상하다가 아니라 고생이니까. 여성목과 남성목의 차이? 하고 물음표. 아니 고상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근데 아니. 오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고생하시네. 난 또 고 네. 고상이라고 그런 줄 알고 네. 칭찬한 줄 알았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1대1 맞춤식 교육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023009910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선생님과 1대1 맞춤식 교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301님께서는 새싹 문자이신데요. 박연 폭포에 관한 네. 내용을 쭉 보내주셨어요. 네. 개성시 북부 박연리에 있는 그렇습니다. 폭포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네. 폭포의 높이가 37m래요. 넓이는 1.5m.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금강산의 구령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더불어서 3대 명폭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자, 7301님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집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음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저 더 뭐 해보자고 그러신 거예요? 해야죠. 왜 이렇게 떨려? 해야죠. 무서워, 당연히 무서워. 해야죠.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들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 그러면 네. 정리해야 돼. 1절은 평조, 2절은 변조. 변조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평조예요. 그다음에 3절은 네. 이거 그러니까 평조인데 가사만 다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보통 여기,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네. 야, 이게 3절에 박연이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요 말이 참 예쁜데요. 범사정은 박연 폭포를 관람하기 가장 좋은 정자라고 합니다. 이제 폭포도 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럼요. 아, 어떻게 저희 같이 불러봐야겠죠? 네. 네. 자, 박연 폭포.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일단 불러보고요. 네. 예, 후렴까지 불러보고 하나씩 나누어 갈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누가 2절 하시겠어요? 네. 자 우리 제가 할게요. 네. 동생이 자, 하지 뭐. 박연 시작. 박연 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 든다. 마티어라 내 사랑아. 삼십장 탄에서 비유가 직하해하니 박연이 되어서 범사청을 감도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전화 연결 됐다. 아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아야죠. 아니 뭔가 좀 뭐 하실 말씀. 아, 일단 전화 받아보죠. 자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주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면서 우리 선생님과 통화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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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남옥단이라고 합니다. 남옥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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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나목다님. 팬미팅이 아니에요? 네네. 나목다님. 네. 저희랑 네. 통화할 때랑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아니요. 나 저기 최수정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남옥단님 어디 사세요?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덕정리예요, 여기. 덕정리가 예. 어딜까요, 정확히? 지명은? 여기 덕정리 의정부. 아, 의정부 덕정리. 호요산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아, 의정부. 예, 우측으로. 공기 좋은 데 사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네, 경기 소리를 배우셨어요? 예, 배웠죠.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목소리 좀 좋으시잖아요. 나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네, 진짜 팬미팅이다, 팬미팅. 네, 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소리해주세요, 소리해주세요. 아, 네, 지금 박원폭포, 예, 예. 우리 개성남공가 예. 지금 부르고 네, 있는데, 네.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으야! 네. 시. 가요! 박연폭포 흘러가는 물은 범사 정으로 감돌아든다. 에야 에로와 조크 좋다 으르르마 이유라 내 사랑 2절 박연폭포 제 아무리 깊다 해도 박연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 양인의 정만 못하리로다. 에야 에로와 조크 좋다 으르르마 비어라 내 사랑. 좋네요. 느낌 있어요. 남옥다님. 네. 네. 아주 노래가 편안하고 네. 담백하고 맞아요. 음정 네. 박자도 안정적이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정말 경기 민요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늘 네. 즐기시는 네. 분이니까 이런 어떤 길들이나 성음이 네.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어, 남옥다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팬미팅이야, 팬미팅. 네, 제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우리 따로 만나서 그 얘기는 하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네. 남옥다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네. 노래를 할 때 입술에 힘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네. 제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에 힘을 조금 더 빼시면 소리가 좀 유연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선생님 네. 그 입술이 보여요? 입술이 보이세요? 네, 느낌이 오시죠? 느낌, 아, 그러네요. 네, 그치요. 네. 네 맞아요. 자 후렴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에 시작. 에에. 오 소리가 달라지셨네. 에 가볼게요. 다시 시작. 에에 에야 에로와 소리가 좀 열렸어요. 내 사랑.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네. 네. 노래를 하실 때 내가 입술에 힘을 좀 풀고 네. 에에에에에 이렇게 힘을 주시면 소리가 예, 네. 약간 예. 이렇게 약간 눌려서 그 네. 예, 찌그러진다 그럴까요? 그리고 굉장히 네. 빡빡하고 뾰족한 네. 소리가 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부드럽게 네, 한번 해서 제가 노래 한번 더 듣고 싶어요. 네. 30장 가시, 네. 가사 되실까요? 네. 네. 조금 편안하게 입술도 푸시고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30장 네. 시작. 30장 반에서 에루와 직하니 보니
돼요. 네, 가사 까먹었습니다. 박연, 박연이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나 봉연이라고 박연이 되어서 범사정을 감도네. 예, 해보세요. 후렴까지는 맞춰주셔야죠, 남홍단님. 네, 남홍단님. 네. 네. 네, 지금 충분히 좋으시고요. 이게 지금 옆에서 네. 자꾸 여러 가지 소리가 나니까 집중을 못 하시는 네. 것 같았는데요. 자, 네. 우리가 민요하시면서 저한테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뭐 이런 네. 궁금증 있으시면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저기 그 여기 에헤이야 할 때요. 네. 어, 그 그거하고 저 끝 마무리 질 때. 끝 마무리 질 때? 제가. 어. 예, 그때 안 돼요. 일단 들어보세요. 예. 야, 야. 예, 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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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아, 여기가 어려워요. 예. 네, 네. 야. 딴. 야, 네, 어려운 거예요. 아.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예, 네. 야, 야, 옳죠.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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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 잘 안 됐다. 될 듯 안 되네요. 네. 아하. 네. 예, 예, 쉬운 부분이 예. 아니죠. 많은 음들이 예. 진행이 되니까. 야, 예. 두 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에헤, 에헤야. 에헤, 시작! 에헤, 에헤야. 계속. 에헤로와 토크 좋다. 맞아요. 남옥단님, 네. 네네. 예, 이 노래가 시원하고 굉장히 흥겹고 좋지만 사실 또 네. 간단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예. 용감하게 전화 걸어주셔서 또 질문하시고 안 되는 부분 짚어달라고 예. 말씀해주시고 예.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리고 남옥단님을 네, 부러워하는 청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퍼디 엄마께서는 예. 와,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애청자이시네요 하셨어요. 아, 그럼요. 용기가 엄청 나신 거예요.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 우리 남옥단님 혹시 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저희 구합방송 홈페이지 바투의 상상기화로 네. 들어오시면 요거 다시 듣기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오늘 한 번만으로 마칠 게 아니라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코너 때마다 네. 전화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네 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네, 소리 조금 고맙습니다. 더 네, 오늘 배운 소리 네. 조금 더 연습하셔서 내일 네. 노래방 참여해 주셔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 진짜 학구열이 장난 아닙니다. 아, 그리고 네. 진짜 팬이에요. 그리고 최종생을 네. 애정하는 네. 게 느껴졌어요. 그 선생님의 정말... 좋은 소리를 정말 진짜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고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5349님께서 야, 장구 잘 치네. 누구예요? 라고 진짜 프로네. 참 잘 치죠. 누구, 네. 누가요? 크리스탈 초이가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괜찮나요, 소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은 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3675님께서는 선생님 혹시 정선아리랑만 모은 어떤 CD 같은 게 있습니까? 구입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정선아리랑만 모은? 아, 정선아리랑이 들어있는 CD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건데 그것만 네. 모은 건 네, 없죠. 네, 그 단독으로 네. 있는 CD는 이제 이후에 작업을 해야죠. 네. 아하. 네. 계획은 있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만큼 저도 정선아리랑을 많이 사랑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색깔들을 입혀보고 싶고, 네,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도들도. 네. 그래서 정선아리랑은 굉장히 그 아라리서부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길과 갈래와 여러 가지. 네. 그 가사도 뭐 말도 못하고요. 아, 진짜 그런 것들, 많죠. 예, 좋은 것들을 수렴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싶고 지금 그 중에 지금 이번 1월 달부터 1월 말부터 음반 작업 들어가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네. 거기에도 정순아리랑 네, 물론입니다. 네.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정순아리랑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 예, 정순아리랑 공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창을 앞두고 네, 맞아요. 강원도 아리랑서부터 그 정말 남다른 사랑이에요. 그 뭐랄까요? 그 메나리가 주는 어떤 그쵸. 느낌들이 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애잔하고 맞아요. 여성성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러분과 곧 만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문자로 이상화 선수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이상화 선수로서 누구야 하고 봤더니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어, 남 칭찬하면 저렇게 남 응원하시는 나는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내 이름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개성 남봉과 박연 폭포 함께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복습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수정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고원도 소리 정말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요.